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과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을 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맹폭을 퍼부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.10 총선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행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. 이어 황 수석을 경질하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한강벨트에 묶인 서울 마포구를 찾아 사흘째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.